사이버 보안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이론적인 부분 역시 각 분야의 전문 교수님들이 뛰어난 강의가 만족스럽습니다. 실습 유지의 수업, 즉 네트워크 패킷 분석, 디지털 포렌식, 장비 드론 해킹 등 취업과 연결된 자격증 과정 및 외부 산업 연계 실습 수업 등 다양하고 실무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저희 학과에만 있는 장점이라면은 매년 학술대회 논문 공모전, 아이디어 공모전 등 대회 활동을 통한 논문 우수상, 아이디어상을 받고 있습니다. 취업과 진학으로 연결되어 90% 이상의 취업률 유지, 매 학기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사 장학금에서 50만 원 등 다양한 장학 혜택이 있고요. 해외 연수생 선발을 통한 사이버 보안 글로벌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. 사이버 보안 분야 유명 기업 및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특강을 하고 있고요. 산업혁명 업체 12개 이상으로 대부분 산업혁명 업체로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. 산업기사, 기상 등 전문 자격 시험 대비반 운영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극동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는 산업보안학, 네트워크보안, 시스템보안, 암호학 등 기초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을 쌓게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보안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침해사고 대응 전문가, 악성코드 분석 전문가,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, 보안 컨설턴트, 최고 보안 관리자 등 많은 보안 분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. 들어와서 열심히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. 들어오세요.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보안 전문가는 향후 유망 직종 1, 2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학과에서도 90%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학과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학과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.